여러분, 송태성입니다. 제4섹션 데이터 입력 및 변환, 오늘 레코드 추가 삭제 및 데이터 변경, 그리고 데이터 찾기 바꾸기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레코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왔던 화면인데 데이터 시트에서 한다,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레코드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정한 하나의 레코드만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화면인데 여기 보면 지금 고객 관리 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열이죠. 필드이기 때문에 얘를 우린 필드 선택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 레코드죠. 레코드 선택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새롭게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새 레코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바로 여기 있죠. 연필 모양은 바로 레코드를 편집하는 중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이제 현재 선택된 레코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별표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새 레코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연필로 바뀐다라는 거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탐색 단추인데 요거는 좀 이 부분이죠. 알고 가셔야 돼요. 현재 첫 번째, 여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고 요건 마지막 레코드로, 자 요건 이전 레코드, 요건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몇 개, 몇 번째 레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레코드, 그 다음에 전체 레코드 수를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에 얘는 새 레코드 추가예요. 그래서 요 탐색 단추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레코드 추가 삭제인데 추가하는 방법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추가라는 건 뒤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다,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다 조심하시고, 그 레코드 중간에 삽입할 수 없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 그 선택기나 이미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 빈 레코드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홈 탭에 레코드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 실행하셔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추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바로 가기에 새 레코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운 탐색 단추에 새 레코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가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삭제. 자, 레코드 삭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삭제된 레코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삭제는 마찬가지로 홈 탭에 레코드 그룹에 삭제에 가서 이제 삭제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당연히 우리 삭제 대명사 딜리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는 레코드 그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hift 키를 눌러서 연속된 레코드 선택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Shift를 눌러서 연속된 레코드를 선택했다, 그런데 삭제를 했다, 그럼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삭제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그 수정할 필드의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제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드를 클릭하거나 또는 F2를 눌러서 편집 상태가 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F2는 이미 우리가 엑셀에서 부분 수정, 수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암기 속성, 수정 2 쉽다, F2.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시트 보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색깔이 좀 다르죠?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좀 요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제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타이핑을 하니까 연필 모양으로 바뀌었죠. 편집 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높이, 여기 행 높이가 있는데 행 높이를 지금 표준 높이인데 20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20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상형 레코드만 선택하고 했는데 지유한 이소는 레코드도 같이 다 높이가 변경이 됐어요. 그죠? 어느 하나만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새 레코드, 그 다음에 레코드 삭제, 여기서 작업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탭에 레코드 새로 만들기 삭제,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 데이터 찾기 바꾸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찾기 바꾸기는 이미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해봤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찾기가 뭐냐면 테이블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검색을 원하는 내용을 찾아주는 검색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았을 때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찾기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수행된다. 그 다음에 검색 도중에 만약에 이 찾기미 바꾸기 대화 상자를 종료해도 Shift 플러스 F4를 누르게 되면 다음 찾기가 실행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홈 탭에 찾기 그룹에 가면 찾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F입니다. 그럼 F가 뭐의 약자이겠냐라는 거죠. Find요. Find F입니다. 됐죠? 자, 바로 가기 키는 뭐 찾기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찾을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아울러 만능 문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뜻하는 에스트리스크 별표, 그 다음에 한 글자를 뜻하는 퀘션 마크, 그 다음에 찾는 위치, 이거는 이제 특정 필드에서 찾을지 아니면 테이블 내 모든 필드에서 찾을지 결정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필드에서 찾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찾을 조건은 필드의 일부 또는 전체 필드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필드의 시작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필드의 일부만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필드가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필드 시작이냐,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찾을 방향은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모두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알고 가시고,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 가능하고요. 만약에 표시 형식이 있다면 표시 형식 일치하는 것까지 찾아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찾기라는 건 말 그대로 주어진 조건과 일치하는 다음 내용을 찾아준다, 검색한다, 이 의미예요. 됐죠? 우리 찾기는 직접 한번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찾기에서 지금 취미가 독서인 거를 독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찾기 바꾸기 데이터 필드에서만 할 거냐, 또 여기 아까 본 필드의 일부 그 다음에 전체 필드 일치할 거냐 아니면 필드의 시작이냐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을 방향 모두, 위쪽 아래쪽, 대소문자 구분도 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일치.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선훈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다고 가정하고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선훈을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바로 찾아준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이 와일드 카드 만능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능 문자를 이용한 검색, 그 다음에 널이나 빈 문자열의 검색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 만능 문자 글자 수와 관계없음 아시죠? 그죠? 문자열의 처음이나 마지막 문자로도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 별표 그러면은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 운동장, 운동화, 운동선수, 그죠? 다 찾아줘요. 됐죠? 요거를 갖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운동 별표. 그 다음에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 물음표, 자, 그러게 되면은 소로 시작해서 자로 끝나는데 가운데는 한 글자, 그러니까 소비자, 소유자, 소개자 다 찾아주죠. 됐죠? 소, 물음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괄호, 네모괄호는 그 네모괄호 안에 문자 중에서 어느 하나와 일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 네모가로, 비유, 자 이러면 소비자, 소유자 다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 소유자, 그죠? 그럼 소개자는요, 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 느낌표요. 느낌표는 아니오시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느낌표가 있죠. 그러면 소, 비, 유, 비자고 유자가 안 들어가는 것만 찾아주는 거예요. 소를 시작해서 자로 끝나는데, 그죠? 그러면 소개자는 찾아요. 하지만 비하고 유는 무시하니까 소비자, 소유자는 무시합니다. 됐죠? 요 위력. 그 다음에 대시. 대시 같은 건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 바로 갈까요? A에서 C. 그러니까 B로 시작하면서 D로 끝나는데 가운데는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준다는 얘기죠. BDBDBD인데 가운데 ABC. 됐죠? 그 다음에 샵. 숫자 한 자리를 찾아줘요. 그래서 1, 샵, 3. 그렇게 되면 1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데 가운데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 0, 1, 2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1로 시작해서 3으로만 끝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만능 문자 사용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바꾸기 가겠습니다. 자, 바꾸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찾아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꾸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수행되는 거고 만능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요. 찾기 그룹 바꾸기인데 컨트롤 H가 바로 가기. 그래서 H가 뭐의 약자겠냐 이거죠. CHANG, change의 H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까 그 찾기 바꾸기에 바꾸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서 뭘로 바꿀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찾기 바꾸기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해주고 또 데이터를 찾아주고 바꿔주는 기능 잘 알고 계셔야지만 원활한 데이터 관리가 되겠죠. 자, 오늘 4섹션 데이터 입력 및 변환은 레코드 추가 삭제, 그 다음에 데이터 찾기 바꾸기까지 강의해 드리도록 하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다음 강의 시간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